안녕하십니까. 오대산 월증사 원행승이라 합니다. 오늘은 양력 2020년 3월 9일, 음력으로는 경자년 2월 보름 부처님 열반제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국민 여러분들과 특히 코로나19 환자와 확진자와 가족들, 또 우리 다나 가족과 불자들에게 같이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불자의 수행과 실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경자년은 우리나라가 첫 날부터 금년에는 경자년 힘쥐의 해인데, 힘쥐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데, 금년 정초부터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중국 우한의 신종 코레라19의 전염병으로 인해 모든 국민과 세계 우주인들이 모두 놀라고 경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생과 대처, 우리 불자들의 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일주일 전에 부처님의 출가일과 오늘은 부처님의 열반제를 맞이해서 이러한 세계 인류와 한국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에서 부처님의 열반의 뜻과 오늘의 우리가 당면한 이러한 과제와 대처, 이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의 경자는 쥐띠해로서 힘쥐를 상징으로 하는데, 쥐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쥐가 있습니다. 다람쥐도 있고, 또 생쥐도 있고, 여러 가지 두더쥐도 있는 그 가운데, 박쥐가 이 신종 바이러스를 전염시켜, 숙주시켜서, 오늘날 사탄 종교인 신천지 교단과 더불어 우리 국민과 세계 인류를 어지럽게 합니다. 작년은 돼지의 해였는데, 기해년으로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전 국민을 놀라게 하였는데, 금년은 경자네 제가 동지절에 오늘의 금년 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느냐? 타너 큰 스님과 화엄경에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타너 큰 스님이나 하남 스님께서는 여삼이거에 마사도래라, 당나귀 일이 일어나기 전에 큰 말일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커다란 소의 궁둥이보다는 적은 닭의 머리가 되거라. 이러한 말씀을 하셨으며, 항상 중생과 국민을 위해서 어려움에 처한 그러한 사람들에서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우주에는 약 25만 종류의 동물들과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화엄경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나족으로서 벗을 낳자,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고 있는 나족으로서의 인간의 상이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 등 5만의 종류가 살고 있는 것에 있는데, 그곳의 우두머리는 인간으로서도 성인의 지위에 오르는, 성자의 지위에 오르는 이러한 사람들이 우두머리라 그랬습니다. 성인이나 성자의 앞에서는 어느 인종이거나 5만 종의 인종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숭배의 예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공자님이나 모든 성인들이 그러한 지위에 올랐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분이 숭배의 대상이 되고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비늘로 된 생물이 5만 종이 사는데, 비늘로 된 생물로서의 우두머리는 용입니다. 용의 종류에 비늘로 된 동물도 5만 종의 종류가 살고 있고, 또 모종이 있는데 털로 된 그러한 종이 5만 종이 산다고 그러는데, 과거에 사스 바이러스의 털로 된 그러한 낙타라든지 토끼라든지 이러한 동물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전배돼서 한참
그 우리 국민들이 놀라는 그런 적이가 있었는데, 털로 된 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인족이라 그리하여 거기에는 그 낙타라든지 큰 짐승 알래스카에 살고 있는 그러한 털로 된 500년 희어졌다 500년 검어지는 이러한 그 사슴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족이며 또 우족이 있는데 우족의 어둠어리는 무엇이냐? 그 우족의 어둠어리는 기루자 날개를 가진 그러한 동물인데 그것의 우두머리는 봉황새옷이다. 봉황새는 지금 현재는 변이어가 되고 생멸되어 보일 수 없다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봉황새는 날개를 펼 때 3년이 걸리고 날개를 접는데 3년이 걸리고 오동나무가 아니면 앉지를 않고 오동나무가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몇 년 동안 하더라도 먹지 않는 그러한 것이 짐승이 그 봉황새 옷이다. 그 짐승이 날개로 된 짐승이 오만족이 또 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갑족으로서 갑옷을 입고 태어납니다. 그것의 우두머리는 거북입니다. 거북이도 배만큼 큰 거북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적은 거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북이 방생을 하는데 그것은 갑옷을 입고 태어나기 때문에 제일 큰 거북이는 500년이 일생인데 250년이 환갑이고 500년을 살아야만이 생을 다한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나족, 인족, 모족, 우족, 갑족 등 해가지고 다섯 가지 종류로 5만 종씩 25만의 종류의 생리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기거할 집을 지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날짜를 음양오행으로 봐서 받고 실을 받고 방향을 잡고 할 적에 그 집을 때 상량문을 쓰게 됩니다. 상량문을 쓸 때 남향을 향하여 집을 지을 때는 상량문에 용봉이라 이렇게 상량을 쓰고 북향이나 남서 북서 이렇게 동을 향할 때는 구린이라 거북구자 기린이자 이렇게 그 가운데 사람이 살게 되는 이런 도리가 있습니다. 예, 25만 종류의 생물들이 이 우주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 가운데 사람이 사는데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도리를 배워야 되고 그런 과학과 어떤 상생할 수 있는 도리를 가지고 그러한 동물들을 대하고 그러한 신종 바이러스를 대처를 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안전한 우리의 생명체를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과 여러 가지 과학적인 만능을 위해서 또 기후변화에서 많은 생물들이 변이가 되고 변천이 되고 거기에 우리 중생들이 그것을 모르고 환경을 파괴하고 무생물들과 그러한 것을 이제 변이를 시키고 변천을 시켜서 거기에 발달돼서 신종 바이러스는 바이러스대로 우리 체 내부에 침투하여 숙주하는 그런 경우가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래에 들어서는 기생충을 가지고 봉준호 감독이 오스카상을 받았습니다만은 기생과 상생이 있습니다. 상생이라는 것은 서로 도우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우주 안에 있는 생명체와 식물이든 동물의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을 자비로 값싸고 자비로 대처하고 그래야 될 겁니다. 기생충이라는 그런 뜻도 오스카상을 작품상을 받고 오스카상을 받는 것이니까 빈부격차와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논리적으로 또 사상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세계인들이 그러한 것입니다. 기생과 오늘 상생에 대한 이런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는 계기가 되어서 어떻게 하여 이 신종 바이러스가 신종 바이러스는 코로나19가 우리 전 국민을 이게 들떠가고 세계 인류를 그리게 됩니까? 다시 한번 너나 우리나라 남의 나라를 가리지 않고 우리 자성을 한번 발견을 하고 무엇이 우리 삶의 근본적인 가치인가 이것을 부처님의 경전과 더 큰 스님들의 그러한 법문을 듣고서 다시 회광반주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흥종교로 신천지 교단이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은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많이 전파가 되고 그것을 또 그것을 믿는 분들이 속이고 그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기성교단, 불교, 천주교, 기독교에 있는 교단의 그러한 분들과 성직자들과 또 교단의 그러한 분들이 각성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렇게 신흥교단의 젊은이들이 공부망이 되는지 어떤 그런 공방이라든지 그러한 그 그러한 운동 그런 위에서 그렇게 젊은이들이 헤맸을 때 그러한 젊은이들을 잡지 못하고 종교적인 바른 종교를 이끌어 주지 않았는가? 그것은 지금 현 사회와 교단의 생리와 성직자들의 큰 각성을 주는 계기가 됩니다. 과거에 저는 오대선에 출가해서 오늘이 있습니다만은 박태선 장례고가 있었고 1987년도에 오대한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옴진리교라든지 별의별 사탁한 종교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단의 사명이 더 한층 중시되는 것이고 부처님 제자들이 더 한층 중시되어 각성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야 국민정신을 대개조하고 우리 교단과 성직자들이 국가사회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이곳에 각성을 하고 젊은이들을 끼어안아야 되려고 합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정신이고 자비의 정신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출가 열반제일인데 열반이라는 것은 뭐냐? 열반이라는 것은 니르반이라고 하면서 극락이라고 하면서 적정이 정멸, 원적 다양한 그런 말씀으로 하시는데 부처님이 돌아가셔서 열반하셨지만 부처님이 사상과 진리는 3000년인 오늘까지도 이렇게 세계 각곳에서 이렇게 살아있는 그런 정신이 무엇이냐 그러면 유괴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괴에서도 살아서는 타나 큰 스님께서는 양구체 지어라. 살았을 때는 부모님이 조상들이 살았을 때는 입에 맞는 음식을 봉양하는 것이 효도라 그랬습니다. 돌아가셔서는 양심지 지어라 그래서 살았을 때 그분의 어른과 조상들이 무엇에 마음의 뜻을 기르는지 후손들에게 무엇을 바랬는지 이것을 기르는 것이 양심지 지어라 그래서 두 가지 효사상을 가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비록 3000년 전에 열반을 하셨지만 지금도 우리 한국 불교와 세계 불교와 인류 정신에 공헌한 바가 크고 지금도 이렇게 개개전승하고 있습니다. 월정사 적광전에 주렴이 있는데 양쪽에는 나무대방광불화엄경, 나무실상묘법연화경 그 가운데는 만대윤왕 삼계주시여 쌍림심을 기천추하니 진신사의 금의주제 보사본생 예비되라. 만대를 굴리는 법계의 주이신 부처님이시오. 사라상수 밑에서 열반하신 지가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오히려 이곳에 진신사리가 남아있어서 오대정멸보궁, 오대산 상원사, 영산통도사, 정산정암사, 영월법흥사, 봉정봉암사 등 정멸보궁의 진신사리와 정골사리가 모시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무중생들로 하여금 예불과 예경을 쉬지 않게 하고 있구나. 이 뜻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열반의 세계, 부처님의 열반 정신입니다. 누구나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으며, 누구나 또 태어나게 되면 죽게 되어 있으며, 누구나 또 죽게 되면 태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 인연의 윤회의 법칙이면서,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셨다고 합니다. 그 열반제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오늘 코로나19와 국민정신에 대한 이런 부분을 사교에 대한 이런 신천지 교단에 대한 이런 것을 보고 우리 다시 한번 느끼는 다시 한번 자기 마음을 반주하는 삶이 무엇인가 생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더 한층 궁구하고 연구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창립에서부터 다나와는 전 인연이 있어서 여기에 홈페이지를 개설을 해서 매일 소통을 하고 이러한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오늘 다나에서 초청을 해서 영상 방문을 이렇게 하게 되고, 특히 부처님 열반제일과 또 코로나19에 대한 국민적인 이런 정신, 이런 부분에서 말씀하게 돼서 참으로 기쁘고, 이런 기회를 제공한 다나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 다나 가족 여러분, 전국의 불자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부처님의 정신과 국민 사상을 개조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바른 종교를 믿고 바르게 실행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